루이비통. 똥! 제가 형한테 생일 선물로 이거 하나 사줬습니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엄마가 지분 50%예요. 주작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 야. 와, 뭐야? 그럼 뭘까요, 이게? 잠깐만. 야, 하나 더 있어. 키링까지. 키링, 키링. 이건 이제, 우리 이제 돈 받으러 갈 때 쓰라는. 어? 아. 그, 클러치 때. 한번 볼까요, 이거? 야, 맞네요. 뭐, 그 많아요. 아, 이 포장지구나. 어, 포장지. 이게 네. 예뻐고 이게 겨우구나. 아, 씨. 금액이.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뭐야? 어? 이건 아닌 것 같고. 금액이. 이게 품질 보증서 같은 느낌인데. 얼마일까요? 역시 명품은 금액이 나오고요. 160만원입니다. 160만원. 클러치백이 121만원이고. 그치? 키링이 39만원. 키링이 39만원. 편진줄 알았더니 품질 보증서네요. 이런. 와, 근데 키링이 39만원이네. 이거 배꼽이 크다, 이렇게. 와, 씨. 자,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포세트? 뚜둥뚜둥. 오늘 어떻게 되게 잘 뜨네. 오, 이렇게 하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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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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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 가. 오, 아. 어시 또 있어? 어? 와. 야, 그러니까 만져봐. 일단 만져봐. 어, 느낌이 더 소름 돋아. 와. 소름 돋아. 이 부드러움. 어때, 어때? 과연. 야. 딱 이렇게 드는 거지. 마. 여기에 이제. 없네요, 나 아이가. 어? 내가... 어? 이건 똑같은데? 똑같은데? 어? 세트인데? 어, 나 이거 네거 아니야, 내 거야. 뭔 소리야. 너무 이제 딱이잖아. 어? 이게 루이스 비통 파리스. 파리에서 왔네요, 와. 이거 뭐죠? 아, 키링꼬지라. 그, 이게 키링꼬지. 세트네. 네. 잘 보이시나요? 이게 키링꼬지입니다. 지금 저희. 거짓말 치고 여기야, 임마. 여기 와, 이건 뭐야? 이거 그냥 허세야. 아, 허세야? 응. 한번 까볼까요? 아, 안을 볼까요? 뒷면, 뒷면, 뒷면? 뒷면? 오케이, 오케이. 어, 손에 땀나, 어떡해. 아, 진짜다. 내가 샀을 때 왜 손을 흘리냐. 하, 진짜. 빛이 나네. 맨들맨들하네. 마크가 있어요. 어, 그러네, 마크, 마크. 여기에도 마크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 LV. 와. 야, 느낌도 딱 달라. 또 있는 줄 알았지만, 포장진. 오. 또 있지만 뭐야? 맞거든. 지금 내부가 일단 이런 식으로 두 겹이네. 네. 여기가 메인이고 여기가 약간 네, 카드 지갑이나 뭐 어, 그런 지갑이나 지갑 편하게 들어가고. 와, 수단 또 나쁘지 않아. 여기도 지금 여기 핸드폰 넣어도 되는 이런 수단 공간에도 네, 오, 나쁘지 않네. 한 이 정도 들어갑니다. 얘를 넣어볼게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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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겨져 꾸겨져. 얘 들어갈지 안 들어가네. 제 팔에 이 정도 들어갑니다. 반 정도. 어. 그리고 가로에는 이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딱 잡았을 때 어디를 잡아야 돼, 이러면? 여기를 잡아야지. 아, 이거 거기에 잡는 거야? 근데 여기를 잡기 불편하잖아요? 네. 키링이 필요해요. 키링. 과연 이제 키링 한번 봅시다. 키링. 이야. 어떻게 봐? 어, 아,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 땡기는 게 있네. 와, 오. 와, 이거 파란색 이쁘다, 주황색. 아, 또 있어. 키링. 어? 운전 소리가 들린다. 한 500원 넣어주셨나? 자, 아, 이 마크가 있어요. 똑같은 무늬에. 그러네, 똑같은 무늬네요. 세트예요. 멤블럼에. 이야. 이게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39만원인데 짭을 살까? 했는데. 아니야. 아. 이게 찐 짭을 사면은 잡종이지. 이게 근데 짭도 별로 없어. 아, 그래? 근데 중고로도 한 20몇만 하더라고. 그냥 내가 찐 샀지. 그냥 찐 사는 게 나아. 이거 내 에어팟 케이스에 넣으면 되겠다. 키링이 나중에 차를 샀을 때 우리 나중에 차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열쇠고리도 가능하고 꽂아서 딱 들고 다니면 이걸로 이렇게 잡는 거야? 그렇지. 이야, 다르네. 좀 달라요. 이뻐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달고 다니면 더 잡기가 그립감 좋고 놓쳤을 때 이게 됐으니까. 오, 그러네요. 편하지? 그 잡는 느낌이랑 뭔가 달고 다니는 게 달라서. 와, 멋있어. 비닐은 언제 뗄 거야? Right now. 루이비통이라고 적혀 있네요. 어때 어때? 나쁜 선택은 아니지. 이러고 너 출근하면 좋겠지. 야, 깜짝 놀랐는데? 난 갈색 살 줄 알아. 갈색인데 안 어울려. 우리가 약간 덴젤 입잖아. 어, 근데 우리한테는 대충 검은색 입어도 이렇게 입어도 멋있다. 와, 120. 라인 깔끔합니다. 120이 아니라 160이에요. 아, 160까지. 어, 키링. 근데 깔끔합니다. 이 금액과 보테가도 이 정도 크기가 있는데 160이야. 걔는 키링이 없어. 맞아? 대신 얘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고리로 되어 있어. 그럼 얘가 좀 가성비가 좋네. 그렇지. 루이비통도 예뻐. 예뻐.
어울려. 이거 말고 바둑판으로 된 무늬가 있었어. 이런 색에. 근데 나는 솔직히 루이비통 샀는데 루이비통 마크가 있어요. 그치. 바둑판은 루이비통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작은 게 많을 거야. 근데 얘는 작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도 이거 선물 받을 때 바둑판 있었는데 이게 멋있다니까? 어, 이게 또 있어. 루이비통은 LV야. 어, LV. 결국엔 명품을 하나 더 건졌네요. 이거 그거 들고 다니면 되는 건가? 엄마, 돈 가져왔나?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맞나? 맞지? 서울에도 이렇게 타고 다니지? 딱 협디랑, 굿즈 협디랑, 어? 루이비통 딱, 어? 백팩!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딱 소개팅 나갈 때, 이런 거 차고 딱 컴퓨터까지 하고 메탈 시계까지 하면은 미친 이제 소개팅 나가서 내가 돈 안 내도 돼. 어. 여자는 이거야 쪽팔려서. 오케이? 남자분들 이렇게 하고 소개팅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딱 걸어가고 딱 뛰고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일단 고리 걸고 딱 가고 배 나오셨네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느낌 좋지? 어 괜찮은데? 굿즈랑 뭔가 아 뭐 간지나네요. 굿자 루이비타 얼마나 소개팅 컨셉입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롤스 로이스 하나 타면 끝나네요. 롤스 로이스요? 뭐, 맞아요? 로이스? 아 초콜릿? 렌트 하는데 우리 월급 아닌가요? 렌트 하루 렌트? 네 그렇게 딱 하고 이제 가면 되죠. 죽입니다 아주. 오늘 루이비타 리뷰 끝입니다.